애도 알아. 딴 애도 생겨서 그런 거잖아. 무슨 딴 여자야, 알지도 못하면서. 그 조그맣고 귀 뚱뚱하지 마. 거짓말 아니야? 아니 뭔데? 솔직히 말해봐. 사실 난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것 같아. 누님 좋아하는 건 맞지만 나를 겨누리야 테두리 안에 가두기 싫어서 그래. 나 때문에 누님이 힘든 거, 괴로운 거 싫어서 그런다고. 내가 뭐 때문에 괴로운데? 내가 뭐 때문에 힘든데? 누나 오로지 총각하고만 결혼할 거잖아. 동발 총각 아니야? 어? 미쳤어? 내가 총각이 아니야. 아니 그러면서 뭘? 사실 난 동팔 씨가 좋았어. 내 인생에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인 줄 알았어. 이런 감정 두 번 다시 느끼지 못할 만큼 나 동팔 씨 좋아했고 후회 없어. 동팔 씨가 변한 것 같았어도 난 설마 하는 미련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동팔 씨만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나 마음 접을게. 나 신경 쓰지 마. 누님. 내 인생에 이제 사랑은 없겠지? 왜 없어? 있어. 잘 가. 행복하게 빌게. 유행과 가사 같겠지만 지금 내 심정하고 같아서 말할게. 시간 지나 알게 될 거야. 내 사랑의 가치를 이젠 다시 사랑 안 해. 만들어놓고 활기치고 다닐 거 생각하면 나 억울해요. 아무래도 이상해. 자꾸 나피디한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. 뭐해? 내가 잠궈놨어. 인수씨 어딨지? 이상한 거야. 날 봐 정윤아. 용서 못해. 너 스스로 속죄하도록 만들 거야. 반드시.